안녕하세요. 미즈노 프로 스태프 김아린 프로입니다. 제가 하체를 이용해서 볼을 조금 더 멀리 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저는 이 세게 치려고 할때이 위로 힘이 쏠리는 거를 항상 조심해요. 이 팔에 힘이 쏠린다거나 아니면 이 상체에 힘이 들어서 이 체중 분배가 잘못 이루어진다거나 축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이 위보다는 이 하체를 써서 클럽을 휘두르려고 노력해요.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탑스윙에 갔을 때 가서 이 전환될 때 살짝 이 무게중심을 안 잡다가 올라오면서 치는 방법으로 저는 하체를 쓰는데요. 이렇게 치게 되면은 힘을 써야 되는 포인트에 몰아서 쓸수 있기 때문에 볼을 조금 더 세게 맞게 하는 데 유용한 것 같아요. 숏아이언에서는 많이 쓸 일이 없어도 미드아이언이나 롱아이언을 치실 때 거리가 한 5m에서 10m가 더 보내야 될 때, 그때 저는 유용하게 쓸수 있는 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해서 정말 쫙잘 맞았을 때는 약간 하이드로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.